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안산에 왔는데요. 여기 안산 사동? 사동이라는 곳인데 사동의 뽑기장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알박기 일본 정품 인형 뽑을 건데 지금 지우 피카츄하고 리자몽 인형 있거든요. 아, 요거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탑을 조금 필요하겠죠? 어? 일단 지금 테스트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놓는 범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아, 탑 좋아. 알박기가 또 여기는 지금 중앙에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인형이 그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와, 여기서 놓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두 개나 들어있어 가지고 어차피 이게 정품 인형은 좀 가벼우니까 탑이 다소 높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뒤로 차라리 넘겨버려. 여기가 관건인데 아마 라이언부터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언 치우고 옆에 햄스 치우고 도라에몽 잡고 예, 저기 듀공, 쿵푸 듀공 다 치워야 돼요. 이 스마일 토이는 뽀키뽀키랑 똑같은데 어디 하나 걸릴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발이 따로 놀지 않아야 힘이 다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분히 다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놓는 범위가 조금 넓어요. 힘은 괜찮은데 범위는 넓지만 다시 잡아주는 그런 타입이에요. 약간 좁게 잡았을 때 자, 이것도 그냥 버리고 갈게요. 집게 모양이 흔들면 또 놓기 때문에 최대한 벽 쪽에 가까이 대야 되겠네. 이거는 좌표가 약 거의 8, 9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파이리까지 치워야 되겠네. 오, 리자몽 빼려면 얘 빼야 되겠네. 어후. 벌써 끝났네. 야, 이 듀공이 지금
여기에 살짝 박혔는데 저 우비소녀 우비소년인가? 다시 다 막아버렸어. 아, 범위 좀 넓다. 일단 지금 정품이 두 개라서 해보고는 있거든요. 드는 님 자체는 좋아요. 이게 왜 또 여기 들어가가지고 방해야. 아예 치워야 될 것 같아. 야, 벌써 이래 나갔네. 이거 비닐에 싸져 있어가지고 이거 저 잠만보가 변수야 지금. 좋다. 잘 넣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질질질. 어? 역시 가벼워. 살짝만. 배열이. 야, 이게 관건인데. 걔만, 오, 그렇지. 오, 와, 힘없다, 힘없어. 얘가 지금 우비소년에 완전히 깔려가지고, 규공이 안 빠져, 지금. 그럼 여기 위에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다 제자리에서 놔버리니까, 답이 없네. 좀 멀리 잡아서 저쪽 바깥으로 좀 던져볼게요. 안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비켜줄래? 일단 한번 보내고. 이제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어, 좋아. 오케이. 무조건 벽에 붙여잡아야 돼. 그러, 아, 옆에 빠지면 큰일 나는데? 오리! 그렇지. 오, 딱 끝났네. 자, 일단 라이언. 라이언. 오, 생각보다 말릴 줄 알았는데, 왜냐면 좀 빡셌거든요. 됐어, 됐어. 정품 리자몽. 마지막으로 피카츄. 지우 피카츄. 아니, 다 나왔어. 네. 다섯 장인 것 같은데, 다섯 장? 개당 만원 꼴이네. 네. 여기 정품 두 개가 또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리지 않고 빨리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요 옆에도 라이언.
예, 나인테일이지. 아, 얘는 탑이 지금 좀 엉망인데. 옆에 피규어도 이미 누가 다 많이 털었네요. 잘 뽑히나 본데? 큰 거. 그 다음에 택거리 윷놀이 푸쉬. 이건 뭐 세팅이 안 된 건가? 출구 없는 거. 아, 다 뽑은 거구나 이거. 그 다음에 필름통. 자, 이건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더 이상 뭐 중형 뽑아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